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순교 법무사라고 합니다. 평택에서 개업하고 있고요. 22기에 합격해서 법무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모두 이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무사 시험 중에 가족 관계는 별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과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실무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시험은 요 문제풀이 하시고 반복해서 한번더 하시고 그러면은 반 정도 맞추지 않을까. 왜냐면 가족 관계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어렵게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 부분에서 나온 거. 우리가 접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는 게 가끔가다 있는데 그것만 어렵고 거의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두번 정도 보시면 다섯 문제, 평균 점수 깎아먹지 않는 정도로만 공부하시고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시는 게더 유익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실무를 위해서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민법 풀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그때 풀어서 한 문제로 더 맞추면은 평균 점수는 올라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을 처음에 이제 총설 시작할 건데요. 총설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서 그 문제풀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1항. 호적법은 시읍면의 장에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호적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 사무의 관장 기간을 대법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등록 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 사무가 국가 사무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건 맞는 말이죠. 예전에는 국가사무가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국가사무로 바뀌면서 이거를 좀 알라고 이걸 좀 알라고 이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온 거지. 2008년도에 법이 시행됐거든요. 2008년도에 나온 거고 2010년도에 한번더 나왔는데 뭐 다음에 또 나오면 아시겠죠. 국가사무이고 다만 그 시읍면의 장은 위임받아 위임 사무 처리자일 뿐이고 사무 자체는 국가 사무이고 비용 역시 국가 사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서류를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등록사무소라는 기관이 신설이 되면서 보내어서 사무 처리를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가족관계 등록 사무 감독 권한은, 감독 권한이죠? 사무 처리가 아니라 감독 권한. 감독 권한은 대법원장이 시읍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이거는 사무 처리고, 요거는 감독 권한. 감독을 하는 권한, 감독 기관이 필요하겠죠? 감독 권한을 대법원장이 시읍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을 하게 되죠. 사무 처리는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을 하고, 감독 권한은 자기가 올 수가 없으니까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다만 가정법원 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서 그 관할 구역 내에 등록사무를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명을 받아서 하는 건데 명을 받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4번.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접수 순서대로 편찰한 후 목록과 함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게 틀린 말이거든요.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편찰하는 게 아니라 접수 여기 1개월마다 편찰하는 건 맞아요. 편찰하는 건 맞는데 그 방법이 좀 틀리죠. 방법은 좀 여기 보시면 좋은데 4번. 그 교재에 보시면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죠.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 순서에 따라 편찰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목록과 함께 그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 사무소에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틀린데 10일이 빠진 거잖아요. 10일이 빠졌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데 그때는 낼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게 나올지 좀 의문이죠. 그리고 그건 틀린 말이고, 5항.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명문상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국가가 등록사무 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증명서 수수료죠. 증명서 수수료 수입은 원칙적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였다. 1번 넘어가시고 2번 2009년도에 출제된 문제. 그때는 문제 낼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설레나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낸 거죠. 그러니까 구작다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장이 관장을 하게 됐죠. 명시돼 있죠.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요. 2항,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이죠. 권한을 시읍면회장에게, 뭐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관하여서는 읍면회장으로 한다, 에게 위임한다. 위임사무 처리이기 때문에 위임받아서 사무 처리자, 맞는 말이고. 3항,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시장 또는 시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법에 이게 되게 어렵게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규칙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되게 꼭꼭 숨어 있는 걸 꺼집어내 가지고 어렵게 낼 때는 이렇게 내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봤으니까 쉽죠.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나온다, 가끔가다. 가족관계 특히 그래요. 규칙, 어디, 우리는 안 보는 시험범이 잘 안, 속하지 않아서 안 보는 거 끄집어내서 시험문에 내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각각, 불시에 튀어나온 거는 맞출 순 없잖아요. 우리는 그 합격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출 순 없으니까 빨리 포기할 거는 포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4번.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 위임하죠. 위임의 감독에 관한 권한, 감독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장의 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에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5항,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반드시 등록기준지. 틀렸죠. 어디서나. 신고 뭐지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뭐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뭐 다 돼요. 신고해 하며 이거 틀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교재 양이 좀 많으니까 여기 제가 나눠드린 요 교재 부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의 의의죠. 의의. 등록부가 뭐냐? 가족관계 등록부는 일 개인이나 가족의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으며 언제 어떤 일이 있는지 그 가족관계 등록부만 보면은 다 그 가족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제 첨부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적이 담당했던 일을 재적 하나로 이제 호적으로 하나로 이제 담당했었는데 이거를 다섯 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가족에 관한 사항, 나 자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병에 관한 사항, 혼인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나온 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거든요. 예전에 호적부를 보시면 다 알았듯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경된 법에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오는데 개인의 그 신용 때문에 신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형제들 다 나왔잖아요. 누가 가족 진짜 그것만 보면 다 나왔는데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 나왔잖아요. 지금은 내가 가릴 수 있는 건 가리고 표시를 하고 싶은 부분만 표시해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저기 본강이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쭉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그런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제 많이 접하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쪽에 맨 밑에 쪽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부의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가족관계 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등록 기준지에 따라서 개인별로 구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 부조죠.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하고 본인의 등록부에는 본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사항 만을 기재할 뿐 원칙적으로는 증명서 발급 시 가족들 간의 연결 정보로 추출하여 법규가 정하는 전산 양식에 따라 발급한다. 연결 장부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3대를 표시를 해주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본다면 3대를 표시를 하거든요. 3대를 표시를 해서 내 모든 가족을 알 수가 있어. 직계면은 내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알고 싶으면 우리 할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 내가 뜰 수 있잖아요. 그 할머니의 또 3대가 또 나오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기만 하면 그렇게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그 가족은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등록 기준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등록 기준지라는 말은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새로 생긴 개념인데 예전에 본적 그런 개념. 등록 기준지는 비송 사건에 관할 결정 기준, 검색 기능, 종전 호적과의 연결 등을 위하여 도입된 기능적 개념이다. 이건 법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안 쓰고 거의 법률, 예규 이런 데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오잖아요. 저게 자체를. 이런 항 자체를 다 발췌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해주고 싶었었나 봐. 2018년도에. 이게 나왔어요. 이건 알아두시라고 하는 거고 2항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등록 기준지는 부 또는 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옛날에는 우리의 선조 때부터 있었던 그 본적 그것만 사용했었는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바꿀 수도 있고요. 3항 2항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 자녀가 따르는 성가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 기준지를 자녀의 등록 기준지로 한다. 4항 등록 기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죠.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나 지금 있는 거 싫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전 바꾼 것 같아요. 한번 해봤어요. 바꿔지더라고. 이거 저 전자로도 가능해. 하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들 사이의 등록 기준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달라도 돼요. 요게 틀린 말.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바꿀 수 있다. 같을 필요 없다. 5항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죠. 변경신고는 자유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거기다 신고하면 돼요. 36쪽 교재는 36쪽이고요. 요거 정리해 놓은 거 교재 보시겠어요. 부교재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가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는 다섯 종류로 돼 있어요. 가족관계 첫 번째부터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기본으로 해서 상세가 있고 일반이 있어요. 상세는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거, 변동 사항에 가서 모두 기록돼 있는 거. 근데 일반은 현재의 유효한 사항만. 현재 유효 결혼 두 번 세 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한 거 다 기록 안 돼 있고. 일반이 그래요. 일반이 현재에 유용한 거. 그래서 뭐 떼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상세 떼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상세 떼오라고. 일반은 그 다른 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취직해서 할 때 그런 거 일반 떼어가지고 가서 이제 최소한 공개가 안 되게끔 하는 게 그런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 일은 특수한 거잖아요. 상속이 많으니까. 상속은 전체를 다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세.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서 그러면 10개가 되죠? 5개에 2개씩이니까 10개. 거기에다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또 세부사항을 결정을 해서 내가 특별 증명서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법안이 발효가 돼서 바뀐 내용이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공통된 부분이 있죠. 5개의 증명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있어야 되겠죠. 본인의 등록 기준지는 항상 나와 있어야 된다. 나를 기준으로 아니면 내 자식을 기준으로 내는 우리 엄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등록 기준지는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2008년 1월 1일 전에 제적된 전산호적 및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을 말한다. 및 부책 등의 열람 등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청구는 1장 및 2장에 규정된 주석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쪽 뒤쪽 50쪽 넘어가시고 51쪽 52쪽 52쪽 아 인터넷에 의한 발급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